오늘의 시그널은 ALT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이거는 반도체 종목이고요. 지금 반도체에서 그 장비주들이 진짜 뜨거웠거든요. 지금 소부장으로 따지면 그 장비주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고, 공정으로 따지면 후공정, 그리고 업태별로 따지면 예전에 주목을 못 받았던 팹리스라던가 뒷부분의 오사트, 비메모리 시장이 커지면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업체들 데리고 간다고 선언을 하면서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정으로는 후공정. 왜냐하면 전공정에서 할 거를 다 해서 더 이상 차별화를 못 두니까 예전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졌던 패키징 테스트에서 뭔가 차별화를 두는 그런 전략들이 업체들이 지금 발벗고 나서기 때문에 후공정 쪽의 비중이 굉장히 그 시장에서도 실렸고요. 아까 말했듯이 업태별로는 팹리스 오사트가 키워야 되니까 그쪽이 갔고요. 소부장으로 나누면 장비가 가장 많이 움직였습니다. 그거는 반도체 사이클에서 투자를 했을 때 공장에 처음에 장비를 들여오니까. 지금 이런 쪽이 강하고 세부적으로 종목으로 따지면 사실 뭐 한미반도체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너무나 그거는 저기 옥상옥에 있는 업체고 하나마이크론이나 HPSP 같은 HPSP는 뭐 공정으로 따지면 전공정이니까 전공정 장비고 하나마이크론은 후공정 장비인데 어쨌든 장비 업체들이죠.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HPSP 이 장비 업체들이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업체 중에서도 대비한 애 중에 아까 두 가지가 겹칩니다. 이거는 강한 쪽에서 후공정, 팹리스 오사트, 장비 이렇게 있죠. 팹리스 오사트가 한 묶음이고 제가 그 분류한 그 뜻에 따르면 그러면 얘는 두 가지가 겹쳐 있거든요. 후공정이 겹쳐 있고 장비가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후공정 장비니까 당연히 굉장히 지금 시장의 주목도가 높은 쪽이라는 거죠. 얘네는 무슨 그러면은 공정의 기술이냐? 림컷 공정입니다. 컷이 들어가니까 뭔가 자르는 것 같은데 우리가 뭐 아까 전에 장비주들 잘 간 것 중에 안 말한 것 중에 이오 테크닉스도 있죠. 레이저 장비, 레이저로 뭐 글씨 새기고 자르고 쪼개고 이거. 그 레이저 장비로 쪼개는 이 이오테크닉스의 기술들을 보면은 아주 얇은 웨이퍼. 웨이퍼가 점점 얇아지고 있죠. 얇아지고 있는데 그거를 쪼개야 되는데 부서져 버리면 안 되니 너무 얇으면 부서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 톱이나 칼로는 이제 안 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레이저로 절단을 해버리는 그런 기술인데 이 ALT는 림컷 공정이라고 초박막 웨이퍼의 테두리를 피자로 따지면은 여기 도우에 치즈 안 들어가는 거 도우 버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도우를 미리 잘라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림컷 설비란 기술을 ALT가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고요. 여기도 이제 이오테크닉스처럼 레이저를 이용합니다. 이게 방막, 아주 얇은 막이면 레이저 아니고는 안 돼요, 이게. 톱이나 칼로에 부서져 버려요. 너무 얇으니까. 레이저를 이용해서 전력 반도체 타이코 웨이퍼 테두리의 절단 폭을 최소화시킵니다. 아주 얇게. 그러면 이제 웨이퍼의 훼손율이 낮춰지고 양품 뽑아낼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후공정이 강화됐던 이유가 아까 말했잖아요. 전공정에서 이제 할 걸 다 해서 나노로 더 밑으로 내려갈 게 없으니 후공정에서 패키징 테스트에서 조금 더 차별화를 둔다. 그게 더 이제 미세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미세화가 되고 더 후공정이 굉장히 저기 첨단화가 되면 될수록 이런 최첨단 장비 업체들을 더 러브콜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죠. 그리고 고성능 전자파 차단 반도체 EMIC도 개발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다양한 전자기기에서 유입되는 전자파 EMI 노이즈로 인한 전자기기 오작동을 차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 ALT가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이 아이템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신규주긴 하지만 반도체에 지금 주목받는 요소들을 쏙쏙쏙 갖고 있으니까 주목할 만하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네, 반도체 장비주 ALT 지금 알아봤는데요. 주가도 좀 보겠습니다. 네, 뭐 어제 했던 업체는 항상 서두에 얘기를 드렸지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흔들리면은 AI 그 관련이나 이런 것들이 흔들려요. 그 아까 전제 조건을 마지막에 어제 안 드린 것 같고 ALT는 그러면 이제 로봇 AI가 아니고 반도체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아야 되는데 반도체 업황이 좋은 게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라 비메모리나 후공정 이쪽에서 특화되면은 요 힘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밑바닥에서 지금 보시면 2023년 7월 달에 데뷔를 했는데 당연히 요것도 아까 말한 대로 그 주목할 만한 부분이어서 요 높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번 떨어진 다음에
밑바닥에서 흐름이 상당히 좋아요. 뭐가 좋냐면 지금 이 25,000원 라인을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다가 지금 슬며시 얼굴을 살짝 들이밀 올려놓고 또 이렇게 횡보하고 있죠. 이거 항상 제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전고점이나 저항선을 돌파를 시켜놓은 다음에 얌전하게 조정받고 있는 것들. 상승 N자의 이 중간 다리 부분에 있는 거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성공해가지고 이쪽 상승 N자의 이쪽 부분을 먹으면 크게 먹는 경우는 정말 긴 거를 먹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알고리즘은 항상 똑같죠. 전고점을 돌파해놓고 눌림목을 주는 게 매물 소화 과정이고 거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이익실현 매물은 안 나왔고 그럼 매집이 완료가 되면 띄운다. 이런 거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뜬다고 하면은 뭐 29,000원에서 30,000원 사이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모습이죠. 그거는 밑에서 올라간 폭과 이쪽의 폭이 비슷하다. 이거는 현대 오토 에버에서도 얘기 드렸고 절묘하게 그 시점에서 현대 오토 에버 15% 급락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온 밑에서 나온 길이만큼 나온다고 생각하면 눈대중으로 뭐 정확히 지금은 안 하고 눈대중으로 하는 건데 눈대중으로 하면 한 29,000원 정도. 요 정도가 목표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반도체 장비업체 ALT 분석을 해봤는데요. 29,000원 목표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